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인연,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꿈꾸죠. 좋은 인연 만나기를, 좋은 사람 만나기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이야기할 때 명략에서는 궁합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인연, 나에게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부분을 명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 어떤 띠가 맞느냐 이런 걸 문의하고 찾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고자 한다, 혹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좀 만나서 어떤 띠를 또 채용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12개 띠 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축이묘진사오미신유수로 12개 띠가 있는데 이 12개 띠 중에서는 이 12개 띠를 놓아두면 각자 3개 띠들이 3개 띠가 서로가 뭉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뭉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를 들면 원숭이 쥐 용띠입니다. 신자진 원숭이 띠하고 쥐띠하고 용띠는 서로가 뭉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누구를 중심으로? 쥐띠를 중심으로 뭉치려고 합니다. 쥐띠는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 그리고 얘는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됩니다. 금. 얘는 토에 해당이 되는데 얘를 자기 본분을 버리면서까지 이 수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흡수돼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운데 쥐를 중심, 물을 중심으로 크게 뭉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이 많아집니다. 왜 얘네들이 뭉치려고 하냐면, 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냐면, 진이라는 것은, 이 진은 수의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물창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얘 신금 자체도 이 안에 지장간에서, 신의 지장간에서 임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임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보면은 일로 뭉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띠는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결속력이 강해서 뭘 만들어내냐? 오행상으로 물을 만들어냅니다. 물, 수. 수가 그렇게 커졌다 하기 때문에 수국이라 합니다. 수국. 물 기운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물이 부족할 때는 굉장히 좋겠죠. 근데 반대로 물이 만약에 사주에서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뭉쳐서 물을 만하게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면 그것은 범람이 돼서 오히려 흉작용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뭉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궁합이나 내가 직원을 뽑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내가 아무리 얘네들이 나와 결속력이 있어도 내 사주에서 물이 부족할 때는 이 친구들 끌어당겨서 함께 하는 것이 좋으나 반대로 물이 많다. 그럴 때는 아무리 결속력이 좋아도 함께 뭉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왜? 전체가 홍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홍수. 물이 범람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해서 뭉쳤는데 처음에는 같은 성향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뭉쳤는데 뭉치고 나니까 일이 잘 안 돼요. 서로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서로가 함께 공멸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궁합을 볼 때 이 신자지는 무조건 삼합이기 때문에 좋은 띠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해서 억지를 부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전달이 된 거죠. 잘못 인식돼 가지고 그게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이 띠들은 무조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이게 잘못되면 독약이다 이렇게 보겠죠. 독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궁합이든지 아니면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그 당사자 사주 본인에게 물이 부족한 경우 그렇게 이런 띠를 뭉쳐서 했을 때는 좋으나 많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갑입니다. 용띠입니다. 용띠. 아니면 그 다음에 쥐월입니다. 자월이에요. 일간 갑목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용띠인데 자월 한겨울에 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띠가
여기 용띠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쥐띠하고 원숭이띠가 다시 들어옵니다. 만약에 쥐띠가 다시 얘한테 들어왔어요. 신자지 수국이 됐어요. 서로가 뭉쳤습니다. 아니면 원숭이띠가 들어와서 이게 신진합을 했어요. 이렇게 합을 했을 때 사주에서 갑목에게 있어서 얘가 들어오면서 물바다가 이루어지겠죠. 물기운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는 거예요. 이때는 물이 완전히 전체 한 겨울 꽁꽁 얼었는데 물바다 됐다면 얘는 동목이 되죠. 얼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그래서 분명히 아시라.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주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있는데 또 다시 물을 갖고 돌아서 크게 뭉치게 되면 이것은 악연이 되고 서로가 고통과 아픔을 누리게 된다는,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니다. 합이 아무리 좋다 해도 사주에서, 사주 원곡에서 물이 필요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궁합도 그렇습니다. 궁합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자세히 봐줘야 합니다. 사주에서 일간을 갖고 상대 일간과 사주 전체를 놓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찾아내야지 이것만 가지고 옛날 할머니들 담배 피던 시절에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좋다 이게 할머니들이 옛날에 구전 내려오는 것 이것까지는 알아요. 원숭이 신자진생이 원숭이와 쥐와 용띠가 합을 한다 그러니까 이 띠는 좋다 이것은 알고 있는데 그 피를 들어가 봤을 때 걔네들이 오히려 뭉쳐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아시라. 쉽게 말하면 학생이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예를 들면 얘가 좀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 중심으로 또 주변 또래들이 같은 성향의 애들이 뭉쳐요. 그럴 때 그러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왜? 엉뚱한 방향으로 뭉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똑같이 이 신자진생이 되게 되면 오히려 영향을 미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신자진 사유축생이 있습니다. 사유축생 뱀띠, 닭띠, 소띠도 똑같습니다. 얘 가운데 중심으로 뭉쳐요. 뭉치게 되는데 얘 오행상 금입니다. 금인데 이 축 자체는 금의 창고예요. 금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행상으로는 토를 갖고 있지만 그 안을 까보니까 금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초록은 동색이다고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 다음에 사 속에 있는 경금도, 사 속에 있는 지장간의 경금도 이 안으로 함께 합을 해서 금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뭉치면 같은 성향을 발휘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방향을 서로가 뭉쳐가지고 금국을 형성을 했는데 금국을 형성했는데 사주에서 금이 있냐 금이 넘치냐 부족하냐 부족한 경우에는 좋겠죠. 근데 사주에서 금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을이 있는데 을 일간 을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를 갖고 있습니다. 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 일간 을을 갖고 있는데 태어난 날이 6월이에요. 닭이에요. 그 다음에 뱀띠입니다. 사유 합을 했어요. 사유축 합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사띠 갑자기 예를 들면 자 여기서 들어와서 소띠가 들어왔어요. 직원 채용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유축이니까 삼합이 좋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사유축 삼합이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사유축이 거대한 금을 만들었어요. 금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금. 금을 만들었을 때 일간 을목에게 있어서는 금이 어떤 영향을 이렇게 금에 기우면 얘가 얘 금에 의해서 눌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함께 일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내가 채용하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 직원을 뽑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봐라. 그러니까 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냐? 그렇지 않다. 합이 들어왔을 때 괜찮은가? 그 합이 들어왔고 이 사주에서 나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을 갖고 들어오냐? 아니면 넘치느냐? 이런 경우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오랜 세월 사주 상담을 해왔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질문하면 자기는 무슨 띠가 맞냐, 무슨 띠가 맞냐, 무슨.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방들이 예를 들면 자, 얘 이렇게 되면 이 이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띠가 저는 맞지 않습니다. 하는데 이 상대방들은 다른 데서는 소띠가 좋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이빨에 땀나게 해줘도 그래도 그 사람이 이미 한 번 딱 바뀌어 있다는 그 인자가 왜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 이렇게 합해서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일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느냐 못 주느냐 그걸 살피고 난 다음에 봐야지 무조건 합이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라. 두 번째, 궁합도 그렇습니다. 궁합도 무조건 띠를 가지고 무슨 띠 무슨 띠가 맞다 무슨 띠가 맞다 하는데 그 띠가 합을 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봐줘야 돼. 궁합은 특히 이것보다 훨씬 더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이건 직원 채용할 때 많이 좀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좋냐 안 좋냐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뭐냐? 이 띠를 갖고 볼 때 그 합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도움을 주느냐 좋은 도움을 못 주느냐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 도와주느냐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느냐 이것 또한 뭐냐? 이 관계에서 충분히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좋은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도움을 못 드느냐는 것은 사주 원판에서 그 오행이 넘치게 들을 때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합에 관계된 거에서 무작정 합이 좋은 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합이 들어와가지고 전체 사주 전체에서 도움이 되느냐 부족할 때 금이 부족할 때는 들어와야겠지만 이렇게 넘치는 상태에서 금이 들어올 때는 안이 들어온 것만 못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그리고 때론 궁합을 볼 때도 이것도 궁합의 한 일부분에서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지켜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